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재단과 삼성화재 애니카 손사가 함께하는 장애인, 장애인단체 자동차 정비 2021 드림카 프로젝트가 2차 접수를 시작합니다. 드림카 프로젝트는 전국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를 무상 점검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드림카 1호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340대의 차량을 정비해 왔습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 개인 또는 단체의 3000cc 미만의 차량으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에 해당하거나 재직 중이면서 총 근무 경력 2년 이상의 중위소득 80% 이하의 중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단체는 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실제 사용되는 차량인 경우 하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마감될 때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체험형 장애인 스포츠버스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도인력이 부족하고 체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스포츠버스를 통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버스는 버스 내에 설치된 체력 측정 장비로 장애 유형, 기능별로 체력을 측정해 맞춤형 운동법을 지도합니다. 또한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해 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스포츠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버스는 다음 달까지 호남 권역 등에서 운영되며 내년에는 전국 2개 권역 6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